노래가 굉장히 많은데 그 편집분들이 H 발음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요. H 발음을 잘 못해서 효연인데 자꾸 요년! 요년! 그러면서 그걸 딱 부탁했는데 요년아!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 욕을 듣기는 하지만 효연은 프랑스에서 엄청난 인기를 자랑한다는데요. 최고예요. 네. 저희가 멤버들끼리 한 명 한 명씩 인사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특히 네. 효연이 타이밍 때 네. 소리가 아주 진짜 대단하고 지난 2011년 한국 최초 SM타운 파리 공연 당시 소녀시대는 물론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환호를 받으며 유럽 여신으로 등극한 효연.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당시 공연 티켓을 구하지 못한 프랑스 팬이 효연에게 선물할 곰인형을 대신 전해달라 부탁해서 화제를 모으는가 하면 우리 마르코 씨가 효연 마스터가 무대 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울고 올라왔대요. 오~ 그 정도로 굉장히 팬이라고. 그죠? In Europe, 효연 팀 많이 있어요. In Europe. 오디션 프로그램 댄싱 나인에서는 여러 유럽 도전자들이 심사위원 효연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기도 했다는데요. 최근에는 이탈리아 보그가 선정한 한국 대표 명사에 효연이 거론되면서 역시 유럽에서는 효연으로 통한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이렇게 열심히 해와서 그렇지 않나. 그렇다면 소녀시대 멤버들 중 효연이 유독 유럽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효연이가 아무래도 되게 이국적으로 생겨서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동양적인 미모를 자랑하는 다른 멤버들과 달리 이국적인 효연의 외모가 첫 번째 이유요. 두 번째 이유는 누가 댄싱 퀸 아니랄까 봐 유럽 스타일에 맞는 효연의 화려하고도 파워풀한 댄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응원하는 것도 춤을 같이 막 이렇게 그루브 타시면서 하시거든요. 근데 효연이가 또 그런 필이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네, 팬들이랑 소통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봉즈르, 봉즈르. 월드스타로 도약한 소녀시대 멤버로서 유럽 쪽을 담당하고 있는 효연이 명단 공개 3위의 주인공입니다.